세월호를 건져 올리기 위한 최종 점검 단계인 시험 인양 작업이 인양줄 꼬임 현상으로 미뤄졌습니다. 인양업체는 시험 인양이 순조로우면 곧바로 본 인양까지 하겠다고 해 기대를 모았는데요. 뜻하지 않은 변수에 세월호 3주기인 다음 달 16일 전 인양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44미터 깊이의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진도 앞바다. 체킹 바지선 두 척 위에서 인양줄의 압력을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월호 인양팀은 오늘 오전부터 인양을 위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선체를 2m 정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점검 도중 인양줄이 꼬이면서 시험 일정은 연기됐습니다. 해수부는 기상 여건을 고려해 22일 이후에 시험 인양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꼬임 현상에 대한 해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고 시험 인양이 부득이 며칠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는 어제 오늘 시험 인양 이후 본 인양까지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상 악화 예보를 이유로 시험 인양만 하겠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인양줄 꼬임으로 연기된 겁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딱 와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소조기인 다음 달 5일 본 인양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파도와 기상 상황이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